상심증 부분에 관해야 할 다섯 가지. 상심증 부분에 관해야 할 다섯 가지 상심증 부분은 여성들에게서 흔하게 발견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은 이중 부분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남성들도 어떤 일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상심증 부분에 걸릴 수 있다. 43. 공유하기. 상처받은 마음이라는 단어에는 시적, 상징적 의미가 다양하게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꼭 갈아두어야 할 어떤 마음의 상태이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 심근증이 왜 최근에 와서야 설명되기 시작한 것인지는 조금 의아하다. 1990년대에 일본의 어느 의사가 상실증 부분에 관한 기사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그래는 다른 의학계 종사자들이 보면 익숙하지 않은 임상적 특성들이 서술되었다. 상실증 부분이 생기면 좌심실에 가볍게 수축이 일어나 쇼크를 받거나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증가된다. 이 신기한 신드롬 타코츠보 심근증으로도 알려진 이 심근증은 처음에 크게 세 가지 기본 특성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관련 증상은 훨씬 더 다양하게 알려졌다. 어느 정도 드러난 측면도 있고 아직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상심증 부분은 별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고 며칠 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게다가 흥미롭게도 주로 여성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 질병에 관해 아직 연구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발병 요인과 예방법을 미리 알아두자. 이 글에서는 상심증 부분에 관해 재밌는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성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상심증 부분은 여성들에게 더 흔한 질환이며 심지어는 여성들만 걸리는 질환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이 질환이 심장 관련 질병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심증 부분은 폐경기 여성들에게 특히 더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남성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이중 부분이 나타나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는 적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심장 관련 문제는 여성보다 남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 왔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근증이 남성들에게도 언제든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심장 문제가 있는 남성들에게는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는 좀 더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치료를 요하는 병은 아니다. 병원이나 응급실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중 부분은 일종의 일시적인 심장 이상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실 이중 부분은 심장 마비만큼 흔하지 않다. 2. 심부전이 아니라 일시적인 장애이다. 상심증 부분에 관한 잘못된 사실 중 하나는 실제로 사람들이 치명적인 심장 마비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증상이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는 검사를 통해 심부전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동맥을 막고 있는 어혈이 없다. 대신 다른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 좌심실이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는 아드레날린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아드레날린은 일시적으로 심장 근육을 수축시킨다. 관상동맥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하지만 심장질환이 원래 있었거나 동일한 증상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겪으면 문제가 된다. 감정이 갑자기 심장을 공격한다. 실망, 상실, 정서적 충격, 나쁜 소식 등등. 우리 마음은 역경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충격을 받으면 우리 뇌는 심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호르몬을 분비한다. 도파민,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수치가 크게 증가한다. 이런 호르몬은 우리 혈액에 흐르고 있는 나트코라민으로 심장 근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슴 통증, 쇼크, 어지러움 증 같은 게 마비되는 내부타격과 비슷하다. 우리는 아마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이 갑자기 적이 된다. 삶에서 경험하는 충격적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상심증후군으로 사망할 수도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하지만 명확하게 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가벼운 심근증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마비 같이 심각한 상황으로 될 수 있다. 이중구근이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손상될 수 있다. 심근증은 노인들이나 심장 관련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증상을 경고로 보아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더 잘 돌보아야 한다고 알려주는 신호로 여겨야 한다. 역경이나 나쁜 소식에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다. 우리는 내일 일어나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나쁜 소식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훈련시켜 더 강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적 안정을 찾고 다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 된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다. 습관에 주의, 담배 피지 않기,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기 등은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감정 훈련, 여러 가지 이완 테크닉, 명상, 집중 등 여러 가지 이완 훈련을 한다. 감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활동,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나 웰빙에 좋은 것이 포함된다. 춤추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친구와 수다 떨기, 뭔가 새로운 거 배우기 등 결론적으로 상심증후군은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은 아니다. 감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어떤 순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이다.